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총 5개의 국가로서 제2의 중동으로 알려지며 열강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50% 이상 사용 중이고 교통, 호텔 등 1,508개의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며 78개의 가스 개발이 추진 중인 나라, 실크로드의 경유지였고 많은 제국들의 중심지였던 찬란한 역사와 유적을 가진 나라, 이 나라가 과연 어디일까요? 총 인구 3,300만 명의 경제성장률 7%의 나라, 미녀들의 나라로 소문이 나기도 한 바로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금수출 세계 1위이며 세계 3위 천연가스 생산국이고 면 생산국으로 유명한 것으로 특히 한류 열풍이 뜨거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 에너지 마지막 보고라 일컬어질 정도로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중앙아시아, 이것 중 하나로서 놀라운 것은 중동과는 달리 천연자원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미국과 EU,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이 에너지 자원 공급원의 다변화와 수성 루트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서 치열한 뉴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국민들이 감사하게도 서방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계하지만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등 매우 우호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 전략적 동반자의 우방국으로 상호 인정한 후 2019년 올해 4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총 수출 규모 10조 원으로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지만 향후 성장 발전이 무궁무진한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나라에 현재 한국이 2조 6천억 원을 수출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은 260억 원만 수출하고 있어서 거의 우즈벡은 한국에 의존하는 일방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은 마치 베트남의 GDP의 3분의 1 정도를 삼성이 만들어주면서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우즈베키스탄도 빠른 속도로 한국에 의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핸드폰을 국민의 절반 이상에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 인프라, 전력보급, 호텔 등 1,500개가 넘는 건설 비용을 지원받으며 추진 중이고 특히 대표적인 천연가스 개발 사업인 스루길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 400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프로젝트로서 매장량 1억 3천만 톤을 2012년에서 2041년까지 25년간 운영하는 성공 사례의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는 총 35조 원 규모의 80여 개의 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한국가스공사와 현대 엔지니어링 등의 한국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 여섯 번째 천연가스 액화 정제 플랜트 사업인 타키하타시 복합화력발전소와 중앙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인 가스처리시설 우즈벡 칸딤 가스처리시설은 초대박 수준의 공사들입니다. 그 밖에도 4월에는 우즈벡 국영석유가스공사와 6억 달러 약 6,819억 원 규모의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LG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140억 원 규모의 부동산 등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는가 하면 까다롭기로 유명한 우즈벡 정부는 세계 1위 전자정보기술력을 보유한 LG CNS에 우즈벡 공기업들의 정보와 기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까지 허가했습니다. 우즈벡 자동차 부품마저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압도적으로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30배 차이로 1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것 외에도 수천 가지의 많은 분야에서 현재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서 제2의 한국을 건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이렇듯 서양이나 중국, 일본보다도 한국을 왜 선호하는가 물었을 때 그 이유가 참 아름답습니다. 한국이 좋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은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해서 문화적, 사회적인 인식이 하나의 인프라로서 자리를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우호적인 관계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 수준이 낮다고 관심 밖에 있던 우즈베키스탄이 현재 한국에는 없는 각종 천연 자원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이 없는 IT 기술, 4차 첨단 산업 분야로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천연가스, 면화, 텅스텐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연평균 7% 성장을 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발전 전략에 맞춰서 산업 현대화 및 다변화를 통한 생산 기반을 확충해주고 제약, 의료산업 육성 등 폭넓은 사업 다각화를 활발하게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제2의 미래 한국과 같은 우즈베키스탄과 활발한 교류와 아름다운 신뢰관계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 확대하길 기대합니다. 미스터 툴포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